오늘 SBS 비즈 2024년도 7월 12일자 기사네요. 윤 등 IP4 정상 바이든 회동 미 연내 5국 외교장관 회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인도태평양 4개국 IP4가 미국이 연내 5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인태 4개국 정상, 호주는 부총리를 만났으며 이 계기에 각국 정상은 미국과 인태 4개국 협력 진전을 위해 연내 5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의향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인태 4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 등 새로운 안보 협의체로 출범이 점쳐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 협의체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 협의체, 한미일 삼각 협의체 등 인태 지역 내 복수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는 격자형 안보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5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면 그 시기는 각국 장관들이 자연스럽게 미국에 모이는 9월 유엔 총회 뉴욕 계기에 유력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등 5개국 정상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 수행을 강력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자기 방어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러시아 무기 이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러 간의 중간은 군사 경제 협력에 대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안보리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또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의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사이버 방어, 허위 정보가 초래한 도전에 대한 정보 교류, 인공지능 등 나토와 인테 파트너 간 4대 신규 중점 협력 프로젝트를 설정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수개월, 수년간 관련 노력을 더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4개국과 미국이 연대해서 5개국 외교장관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혼자로는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같은 경우도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변국을 규합하고 동맹을 맺는 추세입니다. 이들 5개국은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게 매우 유익하고 유사시 협동할 수 있고 나토의 동시 가입을 추진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오늘 SBS 비즈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 윤 등 IP4 정상 바이든 회동 미 연내의 5국 외교장관 회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